이거 먼저. 야, 너 맛있다. 거의 생닭이긴 해. 양념 살짝 살짝. 답답한데. 쌀밥? 응? 쌀밥을 안 먹었다고 돼. 이렇게 먹으니까 신맛 안 나지. 그럼 제가 선풍 맘에 탕탕 후루후 랜디스 그 텍사스 만든 거거든요? 큰 거? 바삭해.
글레이즈 살짝 녹은 상태에서 구워서 그런가? 평소보다 좀 덜 단 느낌인데? 설탕은 크리스피가 좀 더 많이 묻혀있나봐요. 담백해졌어, 살짝. 왜? 왜? 텍사스 글레이즈는 그냥 먹는 걸로. 안녕. 곤란해. 이미 저희 그때 그 태국 갈 때 커플티. 이야. 맛있겠다. 이야. 어, 친구요. 땡큐. 사줄게. 아유, 우리 아들 이렇게 바쁘어가지고. 진짜! 할머니? 짠! 마라루즈 떡볶이! 진짜 오랜만에 먹은 삼촌 거. 일단 이 닭껍, 닭 무뼈 닭발 튀김 엄청 오랜만에 먹거든요. 이거 먼저 찍어서. 맛있어. 엽떡 거 먹을까 삼첩 거 먹고 되게 고민했는데 오늘은 뭔가 삼첩이 땡기더라고요. 근데 여기 이게 맛있어요. 닭발 튀김. 마라로제는 무조건 가장 매운맛을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
분모자가 여긴 되게 넉넉하게 주는 것 같아요. 악수. 잘 먹었습니다. 엘보라토리에서 선물로 주신 까르보 마라 파스타. 기본에 면 들어갔고, 그 느낌인데, 미치야. 다 때려넣으면 돼. 같이 들어있어? 응. 아
월세 내세요. 500이요. 월세 내세요. 안 내셔도 돼요. 많이 먹어. 맛있네. 왜 애초에 숟가락도 안 되고 있지? 천천히 먹으려고. 내가 빨리 먹으면 다 올 거 없을까 봐. 아니야 아니야. 몰라. 됐어? 오, 진짜 소감소감인데? 그럼 먹고 소감을 좀 말해볼게. 야무지게 잘 꼈어. 예쁘게 잘했다.
먹어봐야지. 먼저 먹어봐. 어떤지 평가 어때? 반죽 아닌 것 같은데? 반죽이 아니었다고? 그럴 리가 없는데? 그래도 좋지. 안 보고 안 보고 안 보고. 이거 쓸데없는 거지? 에어프라이어.